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장충체육관에서 펼쳐질 로드 FC 068 대회 코메인 이벤트는 박시현 선수와 하야시 요타 선수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야시 요타 선수는 그라찬의 챔피언입니다. 현재 5연승 중이고요. 박시현 선수와 똑같이 사우스포 선수입니다. 타격도 잘하고 그라운드도 준수하고 전일본 주짓수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고요. 이 매치의 히스토리는 박시현 선수가 원래 로드 FC의 챔피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라이트급 토너먼트에 자동 8강 진출을 하는 출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2023년도 토너먼트에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자동으로 출전하는 출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4월 13일 대회에 이 하야시 요타 선수와 시합을 하고 만약 지면 본인은 8강 토너먼트에 나가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경기감을 잡고 싶고 그런 거 겸사겸사 4월에 제가 무조건 경기를 하고 싶다라고 대사에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치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너먼트는 어차피 올라갈 것이고 당연히 이 선수는 가볍게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야시 요타 선수에게 지게 되면 8강 토너먼트에 나가지 않겠다 선언을 한 만큼 이 매치의 결과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야시 요타 선수가 승리할 경우에는 8강 진출권을 얻게 되겠습니다. 박시현 선수와 하야시 요타 선수의 경기는 4월 13일 장충체육관에서 2시부터 펼쳐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